어떤 길이 제일 위험한 길일까요? 바로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은 방심하거든요. 또 거친 길은 자세히 살펴보면서 조심하지만 좋은 길은 방심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전쟁은 평화로울 때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비무항. 면역력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습관TV 시작하겠습니다. 낙상이나 미끄러짐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건강한 분들도 특히 이제 황토길은 비가 살짝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완전히 푹푹 빠지면 그래도 좀 안전한데 표면이 매끌매끌합니다. 그때는 비가 살짝 오거나 표면만 미끄러울 때는 황토길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낙상만 예방할 수 있고 확률이 줄어든다 해도 맨발 걷기의 발의 안정성, 자세 안정성은 가히 놀라운 효과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 개선입니다. 그분은 만성적인 다리 부종이나 다리가 묵직한 느낌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여러 뭐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안마도 받고 마사지도 하고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에 의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한달 후에 다리가 몰라보게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또왜 그럴까요? 맨발 걷기와 순환, 결국에는 순환이거든요. 말초 혈관까지 순환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다리가 붓거나 묵직하거나 뻐득하거나 그런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압력이 변합니다.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그래서 혈액의 펌핑 효과. 호수도 막혔을 때 북적북적 해서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뚫잖아요. 싱크대 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압력을 모았다가 다시 열어주고, 압력을 모았다가 다시 열어주고. 그 작용을 이 맨발 걷기가 혈관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리고 혈액의 펌핑 효과를 하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또 혈류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특히 심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손과 발, 종아리 등의 또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증진이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자주 감기에 걸리는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에서 맨발 걷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면역력이 크게 개선된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감기에 걸리지 않거든요. 겨울이 되어도 맨발로 걷는데 찬데 노출이 시키는데 오히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찬데 자주 노출시키면 감기에 걸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단단해지고 단련이 되더라. 이렇게 저도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면역력이 크게 좋아지는 방법은 굶을 때한 번씩 간헐적 단식을 할때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환경에 잠깐 노출되었을 때, 아주 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인간의 몸은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을 냉탕과 온탕을 사우나에 가시면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물을 묻히고 심장 가까운 곳에 찬물을 묻히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괜찮겠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맨발걷기는 자연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크게 작용을 합니다. 발바닥의 자극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미생물들이 이 땅에는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미생물들을 접하면서 그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지압 효과 때문이겠죠. 지압을 통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인체 각 기관과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됩니다.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면서 곳곳에 찌꺼기들을 정화하고 또 산소를 팡팡팡 하고 공급을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힘차게 발전을 해서 우리 몸을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가 면역력을 증진하는 것은 바로 어싱 효과인데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그것이 땅 속에 자유전자가 무한하게 흘러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을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 효과로 젊음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면증 완화입니다. 그분은 수면 장애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외로 맨발걷기 나가보면 불면증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심리적 안정감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밤에 침실을 좀 어둡게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 그리고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이런 것들도 좀 코칭을 해드리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저녁에 맨발걷기를 하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잠깐을 자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연 속에서 하는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는 탁월합니다. 자연 자체가 그라운드거든요. 멋진 장소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감각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을 리셋시키는 역할.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연의 품은 엄마의 품과 같아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화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 뵙니다. 그분도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요. 맨발걷기를 통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맨발걷기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전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연 환경과의 접촉이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며 긍정적이고 쾌활한 기분으로 유도를 합니다. 맨발걷기는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말들을 말어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처음 보면 위험할 것 같고 더러울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지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야, 그렇지 않구나. 의외다. 이 신세계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스르르 풀리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수년간 맨발로 걸었지만 발을 다쳐서 맨발 걷기를 못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병사들이 다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병사들에게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것이 가짜 약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약을 먹은 사람,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나타내는 효과인데요. 이 맨발 걷기도, 야 그거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이 맨발 걷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추석 다음날 경주 석탈의 왕릉 길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부분들을 몇몇 가지 공유해 드렸습니다. 모든 길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은 방심함이 쉽고 방심하면 다치기가 쉽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은 불편하지만 자세히 살피고 조심해서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TV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프스타일 꿰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